골드바흐 추측이라고 있는데, 피타고라스의 정리, 뭐, 페르마의 정리는, 정명이 끝난 상태를 우리가 정리라 그러고, 이거는 사실은 사실 같은데, 아직 정명이 끝나지 않은 걸 추측이라거든. 근데 골드바흐 추측이 뭔가 보면, 어이구, 추측이 뭔가 보면, 일단 뭔가 보면은, 4 이상의 모든 짝수에서, 그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가 골드바흐 추측이거든. 골드바흐 이 사람은 독일의 수학자야. 독일의 수학자. 독일의 국어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수학자인데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이라는 거고 독일의 수학자. 근데 이 컴퓨터를 한번 슈퍼컴퓨터를 한번 돌려보니까 4부터 시작해가지고 4000경까지는 이게 추측이 맞아떨어졌거든. 4000경이 얼만큼 크냐 이러면은 1억이 10의 8승이잖아. 그 다음에 조가 10의 12승이 조거든. 그 다음에 10의 16승이 경이야, 경. 이 경을 400경까지 찾아보니까 맞아떨어지더라, 이게. 와, 그것까지 어떻게 골드바흐 이 사람 대단하지? 그 사람 추측을 그렇게 했다고. 대단한데, 그럼 과연 골드바흐 추측이 뭐냐 이러면 10 분명히 짝수 맞지? 근데 이거는 7이라는 홀수와 3이라는 홀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네. 그 다음에 또5 더하기 5로 또 이루어지지. 오, 이거 대단하네. 22는 19 플러스 3으로 나타날 수 있지. 그 다음에 17 플러스 5도 돼. 그 다음에 11 플러스 11도 돼. 이게 골드바흐 추측인데, 60 같은 경우 보면은 53 플러스 7, 두 소수 맞지? 47 플러스 13, 이것도 두 소수 맞고, 43 플러스 17, 이것도 맞아. 엄청 많아. 그래서 이게, 400경까지 이런 추측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거든. 근데 일단, 그렇게 해갖고, 증명이라고 하진 않아. 정리가 될 수는 없어. 어떤, 수학적 어떤 기교를 통해서, 딱딱딱딱 이래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, 아직까지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든. 그 결론을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해라. 여기까지 하자.